지금이 오전 7시니까 서둘러 빵집을 열어야지. 출근하는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가게를 열어야지. 먼저 가판대를 세우고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후, 이 빵집을 오픈한 지도 벌써 30분이 지났네.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빵들을 진열해볼까? 오늘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구운 빵. 아, 메론빵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귀여워. 아, 거의 다 됐다. 이 세균맨 초콜릿 빵도 우리 집에서 인기가 좋지. 이런 것도 꽂아주고. 아, 귀여워. 인기 있는 빵이란 뜻. 좋아, 다 했어. 이제 게시해볼까? 아, 다 됐다. 이제 손님을 기다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어, 설아야. 비키야. 너 빵집 오픈했다더니 여기였어? 비키야, 넌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것도 몰랐니? 아, 미안 미안. 간다는 게 요즘 좀 바빠서. 치, 됐다. 미안해. 빵 많이 사갈게. 뭐가 맛있는지 추천해주라. 어, 그래. 많이 산다면 이해해줄게. 맛있는 건 이 메론빵도 진짜 맛있고 이 친구도 1등으로 팔리는 거야. 어때? 너무 귀엽지? 이 안에 뭐가 들었어? 이 안에 슈크림이 들어있어. 어때? 맛있을 것 같지? 응!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이 핑크색은 초콜릿이야? 응, 맞아. 초콜릿이야. 너무 달콤하겠지? 응, 맛있겠다. 빵 냄새 좋잖아? 안녕하세요. 어? 박세인? 어, 백설아. 뭐야, 또 오비키잖아? 야, 너도 빵 사러 왔냐? 어, 빵 사러 왔고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메론빵 줘, 메론빵! 진상 손님 출연! 네? 메론빵이요? 여기 메론빵 있어요. 야야, 빨리 줘. 나 지금 시간 없단 말이야. 손님이 왕이지, 손님이 왕! 아, 잠시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메론빵?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닌데? 아, 이거 말씀이세요?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오른쪽 옆에, 옆에? 옆에. 어, 어, 이거요? 그거, 그거. 네. 그래, 줘봐. 아, 그럼. 어? 이 안에 뭐야? 멜론 안 들어있는데? 계산도 안 하고 먹는다. 와, 인성. 그거 메론빵 아니에요. 내가 메론빵으로 달라고 했잖아? 내 말 뭘로 들었어? 안 들리니? 아니, 메론빵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걸 달라고 하시길래 준 거다, 왜? 아, 됐고. 빵 맛도 그저 그러네. 이거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인데 나 하나밖에 필요 없으니까 한 개만 살게. 반값으로 해줘. 네? 반값으로 해줘? 나 하나만 필요하다니까? 와, 진짜 최고의 찐 진상이다. 우선 앞에 손님 오신 분 계셔서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 기다려? 참네, 나 바쁜 사람이야. 하, 답이 없다. 저 사장님, 저 이거 먼저 계산해주세요. 네네네. 빵 구워드릴까요? 구워요? 그런 것도 돼요? 그럼 구워주세요. 굽는 게 된다고? 구워드릴게요. 20분 안에? 우와, 신기해! 아, 다 됐다. 신기하잖아? 짠! 구운 빵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내 빵도 구워줘, 내 빵도. 손님, 먼저 온 손님을 상대하고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야? 나 바쁜 사람인데 손님이 왕인 거 몰라?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딨어? 나도 왕이야! 키키키키 오비키! 계산해드릴게요. 또? 드링크 세트가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 개는 선물 포장해주시고 식빵은 집에 가져갈 거니까 그냥 포장해주세요. 네, 선물 포장은 500원 더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개만 선물 포장. 이고 식빵만 비닐 포장이야. 다 됐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돈은 안 받아? 아, 맞다 맞다. 아,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니. 깜빡했다. 어딜 그냥 가시려고 하셨어요, 손님?
미안 미안 깜빡한 거야 깜빡. 얼마죠 얼마? 30만 원이요. 네?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 900엔이요. 500원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900엔. 네 900엔 받았습니다. 900엔이 9,000원이에요. 9,000원? 빵 3개 9,000원? 하나에 3,000원씩. 와 좀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내야지 내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 알겠어요 여기요 여기.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갔지? 이제 됐지? 나 할 거지? 뭐 어떻게 한다 하셨었죠? 저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반값에 하라고. 이거 나 하나밖에 필요 없다니까? 정말 자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네요. 안 되겠다. 원 플러스 원을 하시면 음료를 할인된 가격에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음료요? 나 지금 목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맛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 맛이 있고요. 왜? 케일 맛이 있습니다. 케일은 뭐야? 더 싫어! 몸에도 좋고 저희 가게에서 쓰는 재료들은 다 맛있는 곳에서 공수해 오기 때문에 정말 품질 보장합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맛없기만 해, 마주. 당근 주스? 그럼 당근으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당근 주스를 만들고 야, 그요? 빵을 구워주고 다 됐다. 오, 잘 구워졌다. 선물 포장하신다 하셨죠? 아, 여기 포장되었고요. 여기 음료수 있습니다. 저 계산은 총 900엔입니다. 여기요? 당근 주스 마셔봐야지. 와, 정말 맛있잖아? 진상 손님도 잭 처리했다. 빵은 또? 구우니까 진짜 맛있잖아? 벌써 한 개 다 먹었어. 원 플러스 원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집에 가서 엄마 줘봐야지. 간다! 우리 빵집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고키님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신나게 호빵맨 빵집 장사하기 대성공! 내가 일본에서 자판기 사왔다 헷! 뭐 자판기? 무슨 자판기를 사와 일본에서? 자판기 몰라? 동전 넣고 음료수 먹는 거. 진짜? 진짜 동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 그럼 당연히 나오지. 그 큰 걸 어떻게 가져왔대? 그렇게 안 큰데? 또 거짓말이지? 또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거든! 내가 가져온다 뿐! 자판기를 어떻게 가져올래? 어? 그 무거운 걸 업고 올래? 나 진짜로 자판기 있는데 우리 집에 있다고! 헷! 그래 그래 가져와봐 그럼. 내가 진짜 자판기 가져온다 헷! 내가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해서 나 부자 될 거다 헷! 헷!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목 좋은 곳에 설치해서 부자 될 거다 헷! 원래 아가씨 자판기를 가져가십니까? 네! 이거 학교에 설치하면 애들이 많이 뽑아먹겠죠? 그럼 대박 나겠죠? 아 신난다 헷! 자 자판기 나쁜! 와 진짜 자판기잖아?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나 거짓말 안 한다고 뿐! 봐봐봐 동전 넣으면 되는 거야? 잘 봐봐 내가 꾸며준다 헷. 우리 이 포도 맛을 붙이면 여기에 포도 맛 음료수가 되거든. 짠 이거 봐라 멋지지 뿌. 사과 맛도 해주고 뿌. 앙팡맨 보리차까지 완성시키면 됐다 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판을 세우고 오 이 뒤에 음료수를 넣어주거든. 자 넣어볼게. 포도맛 사과맛 보리차 포도맛 사과맛 보리차 넣어주면 끝! 이제 동전으로 넣어볼게. 여기다가 넣고
뭐 먹을까? 나는 포도 맛. 우와, 나온다 뿔. 우와, 진짜잖아. 너 뭐 먹고 싶어? 말만 해봐. 나는 포도. 포도? 그럼 잠깐만. 자, 포도 먹고 싶다 했지 너. 동전을 넣어주고. 포도 맛. 나왔다. 아, 놔주는 거야? 고마워. 주다니, 내가 먹으려고 뽑은 건데. 흥, 시원하겠지? 뭐야, 그럼 뭐 마시고 싶은지 왜 물어봐? 그래, 약 올리면서 먹지. 르르르르릉. 야영 갈래? 너 일부러 나 약 오르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너 일로 와나? 네, 너가 내 말 안 믿어줬잖아. 너가 돈 내고 뽑아 마셔라. 힛, 힛. 진짜 양 갈래? 약 오르게 하네. 이 자판기 진짜였잖아? 복수할 거야. 후, 이제 자, 장사를 시작해볼까? 자판기 장사. 목이 좋은 곳에 찾아야 될 텐데. 칠판 앞에다 놓으면 애들이 많이 뽑아먹겠지? 헷! 좋아! 장사를 시작해야겠다! 우선 음료수를 넣어주고 자판기를 뒤로 돌려서 음료수를 넣어줍니다. 보리차. 헷! 아, 힘들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될 텐데. 헷! 한번 잘 드나 볼까? 넣고, 동전 넣고. 사과 맛. 아, 잘 됐네. 헷. 우와, 자판기로 부자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설렌다. 헷. 내 사업 계획이 잘 먹혔으면 좋겠다. 그럼 한 시간만 있다가 와봐야지. 헷. 진짜 양갈래. 자판기를 샀잖아?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어? 동전이 떨어져 있다, 동전. 아, 신난다. 이걸로 하나 뽑아 먹어야지. 양갈래가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포도맛 먹어야지. 아, 신난다. 내가 먹고 싶은 포도맛 나왔잖아. 아, 진짜. 아, 맛있잖아. 양갈래 자판기 하나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열받아. 짜증나. 어? 뭐야, 돈도 안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왔잖아. 뭐야, 공짜 음료수가 하나 더 나왔어. 이거 기계 고장이네. 그렇다면 어? 또 나온다. 또 나와. 그렇다면 또 누르고. 어? 또 나오잖아. 또 누르고. 또 나온다. 또 나오고. 동전 하나 넣었는데 공짜 음료수가 우르르 나오잖아. 신나. 난 이걸로 음료수 부자다. 설마 거스름돈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까 내가 넣은 돈도 나왔잖아? 어, 부자다. 난 그러면 공짜로 음료수 6개를 먹는 거야. 아, 공짜로 음료수 6개. 쌤통이다, 양갈래. 도망가야지. 나는 양갈래. 나는 부자를 꿈꾸지.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자판기 부자 꿈꾸지. 헤이! 와, 어디 보자. 내 자판기 잘 있었니? 어떻게 돈 많이 벌었니? 헤이!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지? 헤헤헤. 어디 보자. 왜 돈이 하나도 안 벌렸지? 음료수도 하나도 없잖아. 무슨 일이지? 헷! 어떻게 음료수만 빼간 거지? 돈도 없는데. 갈래,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빠가 준 사업비로 자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갈래 아가씨, 사업엔 영 재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누구야? 내 자판기 사업을 망친 사람이. 뭔데 그래? 야, 나 믿어 안 믿어? 난 널 믿어본 적이 없어. 내가 공짜로 음료수 먹게 해준다니까? 공짜 음료수? 어떻게? 잘 봐봐. 여기에 동전 하나 넣고
에이, 동전 넣고 음료수 마시는 건 뭐 공짜는 아니지. 끝까지 봐봐. 너무 마시고 싶냐고? 나는 보리차? 취향 특이하네. 기다려봐. 여기 보리차 있지? 누르면 봐봐, 보리차지. 오, 보리차 고마워. 귀여워, 미키. 그리고 잘 봐봐. 나 포도 마시고 싶거든. 짠, 포도 나오지? 우와, 대박.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양갈래가 바본 거지. 고장난 자판기를 가져오다니. 봐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계속 나와. 이거 봐. 재밌지? 우와, 진짜 다 나오네. 야, 근데 너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도둑질이라니? 나는 청정당당하게 이 기계를 잘 만져서 허점을 발견해서 내가 얻은 건데? 그게 도둑질이야, 박세인. 뭐라고? 야, 오비키, 너 내가 음료수 사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거야? 내 음료수 내놔? 야, 너희들! 양갈래잖아! 감히 내 음료수를 도둑질해?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 박세인이 들켰잖아. 우와! 예! 헷! 감옥 신세라니! 박세인, 너는 음료수를 훔쳐서 들어왔다. 자판기를 똑바로 만들었어야지. 왜 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난리야? 엄한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헷! 솔직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자판기 허점을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박세니, 사과를 하다니. 내가 음료수 다시 채워 넣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뭐라고? 나 이제 자판기 사업 안 할 거야. 뭐? 사업이 뭐 나랑 안 맞더라고. 인생 좋은 건 했다고 생각하고 접게 해. 너무 쿨하잖아. 그럼 손해본 건 어떻게 해? 자, 얘들아, 이거 갈래가 쏘는 거야. 음료수 마셔. 자, 너네 마셔라, 뿌. 나는 사업 접는다, 헷. 오, 고마워, 양갈래. 잘 마실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자판기 사업하고 접기. 대 성공, 뿌. 아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뿌. 이번 달도 월세 안 내면 당장 나가세요. 네, 이번 달은 꼭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뿌. 죄송합니다, 헷. 손님이 너무 없어서 가게가 망하게 생겼네. 방법이 없을까? 아! 5만원 구매 시. 됐다. 너무 무료로 해서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좀 남겨야지. 헷. 진상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뿌. 여기 메이크업 서비스 있다면 나도 하고 싶잖아. 아, 예, 이 메이크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막 해드리는 건 아니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손님. 헷. 5만 원 구매하면 되잖아요. 여기요, 저 이거 다 구매할게요. 아, 이렇게나 많이요? 그러면 잠시만요, 계산 먼저 해드리고 메이크업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계산 다 되셔서 이제 메이크업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지금 굉장히 창백하시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내 얼굴 창백하단 말이야? 네,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좀 창백하긴 하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헷.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드릴 건데 약간 웜톤과 쿨톤 사이신데 쿨톤에 가까우셔서 제가 밝게 발라드릴게요.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네, 이렇게 해드렸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거울을 봐보시면 예쁘잖아. 네, 손님 예쁘시네요. 예, 예쁘고요. 네. 베이스를 일단 깔아드렸고 그런데도 이제 뭔가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러셔와 아이섀도우를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
컬러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구매하신 거 열어보시면 요렇게나 컬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님 얼굴에는 약간 악마 박세인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아 네 천사시니까 예. 요런 컬러로 한번 섞어서 해드리면 자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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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면 어떠세요? 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살짝 해드리면 약간 악마 박세인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네 악마 아니시니까 천사 느낌으로 약간 요런 어두운 컬러? 천사 느낌인데 왜 어두운 컬러야? 이런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해드리면 더 박세인 같으시고 보이세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박세인 컬러를 해줘야 악마 박세인이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쵸 악마는 아니신데 네 그렇습니다. 박세인이 악마인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만 아니라고 우긴다 뿌. 네 아니에요 힛. 이제 입술 색깔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요런 컬러로 해드리면 쓱쓱쓱 쓱쓱쓱 어? 살짝 망했다 어떡하지? 바르다 보니까 조금 두꺼워지긴 했는데 요거는 뭐 또 지워지니까 괜찮으시고 괜찮은 거 맞아? 아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거 서비스로 그냥 해드릴게요. 염색을 쓱쓱쓱 쓱쓱쓱 쉽지 않다. 염색까지 다 되셨고 이제 제가 서비스로 머리띠를 조금 남겨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빨간색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머리띠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그 서비스까지 받고 가시는데 뭐 이렇게 좀 밋밋하시고 약간 배경도 없고 소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빨간색 잘 어울리시어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트. 마음에 쏙 들잖아. 마음에 쏙 드시죠? 이렇게 하트 잡아주시고 여기 저희 하리보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제가 꾸며드릴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케치. 너무 인위적인가? 요 정도 해두고 사진 서비스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헷. 좀만 더 웃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헷 헷. 예 끝까지 안 웃으시는데 자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들잖아. 마음에 드시죠? 여기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좋으시면 제가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 그 인스타그램에 태그 해가지고 저희 좀 홍보 부탁드려요. 네 홍보해드릴게요. 저 세인이의 취미라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거기도 올려드릴까요? 아 예예예 예, 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한번 고려해보죠. 네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정해서 드릴 테니까 이 소품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두고 가세요. 나 참 같이 주면 덧나나? 네 이거는 공짜가 아니세요 손님.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장사 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헷. 손님 이거 사신 거 구매하신 거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헷. 가져가세요. 산 걸 다 두고 가려고 하시다니 정신이 없으시네 뿌. 후 다행이다. 와 5만원 벌었다. 이번 달 이렇게만 한다면 월세 다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뿌. 오키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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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감사합니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 형 화장해주기 대